6, 5, 4, 3, 2, 1. 숙보. 한국에서 꼭 먹고 가려고요. 외국인들 환장하는 의외의 음식. 국밥.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노브레인 넌 내게 반했어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한국에서 꼭 먹고 가려고요. 외국인들 환장하는 의외의 음식 국밥이었습니다. 여행의 묘미 중에 하나가 맛여행, 식도락. 뭐 묘미가 아니라 거의 전부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들은 이제 비빔밥, 불고기, 떡볶이, 치킨, 삼겹살 이런 종류를 주로 먹었다면 이제 우리나라 문화 뭐 이런 걸 찾으러 오시는 외국인들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점점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국밥이 인기가 많습니다. 홍대같이 관광객이 많은 지역 국밥집에 줄을 선 사람들 보면 거의 좀 외국인들이라고 하고요. 홍대클럽은 이제 안 가도 국밥집은 꼭 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사실 뭐 국밥은 뭐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 말고도 여기저기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맛집들도 널려 있고 약간 외국인들에게는 하드코어일 수도 있는 음식이에요.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먹어본 외국인들 말로는 고기와 스프와 밥의 조화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순대국밥, 뼈해장국 이런 것들이 인기고 외국인들에게 국밥은 건강한 탄수화물이라는 이미지가 또 있다 그래요. 물론 이제 나트륨이 좀 있고 우리나라는 이게 밥이라서 살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어떤 나라 음식들보다 또 깔끔하게 한 끼를 해결하면서도 이 정도의 든든함을 줄 수 있는 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밥, 예, 또 밥을 말아 먹는 문화도 신기해 보일 수도 있고 또 국물도 진해가지고 한국 술, 소주 뭐 이런 것들이랑 곁들여 먹기도 좋고 이 맛을 이제 알아버렸다면 한국을 더 그리워하고 걱정되는 이러다가 국밥 가격이 오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삼겹살 가격이 좀 올랐다 그러잖아요. 자, 물론 이제 국밥도 매일 먹으면은 건강에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예, 잘 알아서 챙겨 드시고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을 하는 날입니다. 만약에 사연에 과몰입해서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얘기해 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사연이든 파워 앤 두 남자가 제대로 몰입을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 생방송을 보면서 참견하실 분들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자, 5039님, 제주도 여행 가면서 처음으로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탔는데요. 제가 뱃멀미가 심하더라고요. 몰랐던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가 어떨 때는 이제 컨디션이 안 좋고 또 배를 제주도 가는 정도면 길게 타신 거잖아요. 이럴 때는 느끼실 수가 있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배 탔을 때 저는 예전에 진짜 밤새도록 그냥 아예 그냥 밤에 자는 배를 탄 적이 있는데 그때는 멀미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의외로 아침에 일어났더니 조금 어지러지라더라고요. 7839님, 다이어트 중에 오랜만에 본가 집밥을 먹었어요. 이성을 잃어서 밥을 세 그릇이나 먹었네요. 역시 엄마 음식은 위험합니다. 그렇죠. 엄마 음식이 사실 세상에 제일 위험합니다. 아는 맛, 내 입에 맞는 그 맛. 예. 아, 저도 이제 가끔 어머니 댁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이 먹게 되는 저를 발견합니다. 1781님, 성재형, 7년차 베테노입니다.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형은 눈에 렌즈를 낄 수 있나요? 평소에 끼신 적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얘기한 적 있는데, 저도 중계할 때는 안경을 끼지만, 처음에 월드컵 첫 중계할 때, 남아공 월드컵 때는 이제 안경 낀 모습으로, 그땐 독점 중계여서, 전 국민이 제 중계를 봐야 되는데, 안경 끼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렌즈를 그때 한번 처음으로 맞춰봤습니다. 시력도 별로 나쁘지도 않은데 그래서 렌즈를 그 남아공 경기장 포트 엘리자베스 여기서 막 화장실에서 눈에 끼고 있는데 거기 그 남아공 분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쟤는 왜 저렇게 저거 쩔쩔매지? 잘 안 들어갑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제 몇 번 실패하고 몇 개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이었습니다. 눈이 작아가지고 잘 안 돼요. 예. 점 렌즈. 그렇고요. 4385님. 5월은 유난히 긴 것 같아요. 행사도 많았고 지출도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처제 부부의 방문으로 함양 처갓집 여행도 갔고요. 어버이날에 본사 식구들과 모임 갖기 등 힘든 달이었어요.
새로운 6월은 몸도 지갑도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보니까 저도 5월은 확실히 카드값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6월은 좀 편해지기를. 박병윤님, 산책하기에 딱 좋은 밤이네요. 날씨가 계속 이랬으면 좋겠는데 금방 더워지겠죠? 예, 여지없이 더워집니다. 제 군 입대 기념일이 5월 25일인데 항상 그때까지는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하다가 예, 5월 25일 기점으로 확 더워지는데 예, 이제 곧 6월입니다. 확실히 더워집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바보 앤드리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앤드리 사는 세상 N4세. 자, 앤드리 사는 세상 N4세를 함께할 분, 거친 외모와 부드러운 말투가 반전 매력인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오늘 또 충성맹세 차원에서 하드락트를 입고 오셨네요. 옷을 받았으면 입어야죠. 네. 그렇죠. 그럼요. 이런 종류의 이런 스타일의 티셔츠는 제가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베디가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기분 낼 때 또 있습니다. 드럼을 치고 이제 락앤롤에 대한 어떤 그 있기 때문에 밴드맨의 어떤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잘 어울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야, 너무 약간 근데 미국인 스타일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영국 영국인가요? 예. 아니 수협이랑 같이 가면은 수협이랑 예, 같이 가면은. 영국 1호점에서 사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건 아닌가? 딴 데서 샀나? 아무튼 어쨌든 예. 선물해 주셔가지고 가끔 생각하면서 입습니다. 밴드맨. 자, 구창수님, 이종범 씨 말투에서 착한 성품이 보여요. 생기신 건 좀 산적 같다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네요. 착각 아니고요. 얼굴은 뭐 누가 봐도 자타공인 거친 계열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선배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외모는 타고나지만 태도는 만들 수 있다. 제가 실제로 제가 전학을 많이 다녔거든요. 네네.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5개를 다녔습니다. 어. 근데 그때도 이 얼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정확히 중2 때 만들어진 완성형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새로운 애들 사귈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아, 후천적 인싸군요. 아니죠. 그렇죠. 학습한 거죠. 학습. 예, 예. 왜냐면은 맨날 전학 가면은 그쪽에 애들이랑 친해져야 되니까. 근데 이 외모가 아무래도 키 크고 이런 외모면 경계해요. 이 남자들의 커뮤니티에서 경계한단 말이에요. 저 뭐야. 쟤 좀 치나 이러면서. 한번 붙어봐야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정한 말투. 이게 사근사근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사춘기 때 배웠죠. 대립을 피하는 말투. 그렇죠. 그렇죠. 갈등을 피하는 말투. 그렇죠. 미국에서 한국어가 쉽지 않았겠지라고 하셨고 아리조나 같은 데였냐고 하셨고 아, 경기도 일대를 계속 돌았습니다. 네. 미국 엄석대 아니냐라고 하셨 양꺽정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양꺽정 그렇죠. 외모는 양꺽정이죠. 나름 힘든 저는 약간 남방계죠. 북방계보다는 남방계죠. 입술이 두껍고 코가 예. 크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태도는 뭐.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죠. 비폭력적인 태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2848님 작가님은 본인보다 휘파람 잘 부는 사람을 만난 적 있으세요? 개인기 뺏길까봐 위기의식 느꼈나요? 아, 뭐 워낙 근데 휘파람은 내가 좀 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주변에서 휘파람 잘 부네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그 앞에서 별로 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잘 부세요. 잘 부시고 많이 부는데 이제 녹음을 한다. 가수와 함께 뭐 앨범을 낸다.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그 앞에서 뭐 그분들에게 그렇게 뭐 보여드릴 저는 혹시 나만큼 잘 부는 휘슬러를 만나본 적 있다? 있죠. 있어요? 예전에 그 클땡하우스에서 예. 일본에 휘파람 전 세계 대회 우승 3번 하신 그 최고의 휘파람러가 있어요. 전 세계 대회가 있어요? 있어요. 천하제일 휘파람 대회? 있어요. 한국에도 예. 우승자가 한 명 있어요. 두 분 계십니다. 아, 도전 안 해봤어요? 저 그거 준비하다가 코로나 터졌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일본에 1등 하시는 분이 다케다 유키라고 계신데 제가 네네. 그분 팬이에요. 그분이 제가 제 방에 오셔가지고 아 당신이 이 휘슬 커뮤니티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걸 듣고 내가 왔다. 대통령 시절. 아 그러면서 굉장히 예. 그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셔가지고 제가 만났죠 그때. 붙었습니까? 한일 휘슬러 가왕전 뭐 이런. 아니죠 아니죠. 그때 한 곡씩 서로 청해 듣고 끝내죠. 이거 한번 한 곡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하시고 저도 한번 하고. 한일전 안 했어요? 저도 그래서 일본 휘슬 방이 있어요. 예. 일본 휘슬러 방이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공연 한번 하고 왔죠. 한국 대표로 갔죠. 한미 휘슬 조약 맺은 거다. 그때 그래도 양 국가에서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아, 예. 한국에도 휘슬러가 있구나 이러면서 좋아하셨죠. 예, 채팅창에 미 리지참이라고 하시는 분 있고요. 국대 휘슬러 선발전 같은 거 있으면 좋겠네요. 세계에는 아무튼 여러분들 고수가 많습니다. 네.
자, 오늘의 코너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코너는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여러분이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N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우리면 어떻게 할까 이 얘기를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고민한 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여러분들께 답을 내려드리는 코너입니다. 네네,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연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상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천리안 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몽골인들은 시력이 엄청 좋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력이 6.0이라고 하던데 두 분은 만약에 이 정도로 시력이 좋다면 이 신체 능력을 어떨 때 제일 잘 쓸 것 같나요? 아. 이럴 때 직관 가면 자리가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왜요? 직관이라는 건 최대한 가까이서 보고 싶은 느낌인 건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멀리 있어서 식별이 된다고 그 감동이 배가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어, 예. 직관 가면 일단 좋은 자리가 중요하고요. 그렇죠. 배디는 시력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시력이 지금은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정 시력이요? 아, 하셨구나. 뭘 해요? 이거 뭐 수술 같은 거 안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네. 근데 렌즈를 왜 끼죠? 네? 1.2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약간의 난시가 있어가지고 아~ 그 경기장 가가지고 멀리서 이제 뛰어다니는 그렇죠. 22명의 선수들을 보다가 아~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높아심에 맞아요. 쓰는 거거든요. 프로페셔널이니까. 그렇죠. 저는 마이너스거든요. 거기 난시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상당히 위험하고 아주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6.0 수준까지 아니어도 어디 터미널 이런 데서 뭐 공항 이런 데서 저 멀리 있는 전광판 읽을 때 좀 편하다. 그 정도도 충분히 감사하거든요. 아, 너무 나빠요 눈이. 그러니까요. 그 마스터 키튼의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뭐가요? 눈이 좋으면 인생이 즐겁다. 전 불행합니까? 예? 난 지금 불행한 거예요. 아, 저는 근데 그 말을 네. 아직 어렸을 때 만화에서 읽었는데 네네. 굉장히 공감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눈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 제 얼굴은 딱 봐도 북방계 아닙니까? 아, 그죠. 완전 북방계죠. 예, 그냥 뭐 몽골의 후손이에요. 몽골 반점도 엉덩이 있을 정도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눈이 이제 시력이 제 느낌에는 네. 허세로는 3.0 정도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좋은 편이라 예, 최소 2.5다. 그래서 그렇게 예, 왜냐면 이제 그 체력장 네네네. 이런 거 테스트할 때 시력 검사 시력 검사 같은 거 할 때 저는 그냥 아마추어요? 잠깐만요. 네. 여기 위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쭉 가요 그냥? 저는 그냥 잠깐만요. 맨 밑에 제가 가로로 오른쪽부터 읽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시력 플렉스. 예, 너무 야. 이제 2.0이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에 대단하다. 예, 소년성재의 객기라고 하신 분이 그래서 그 눈이 좋아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셨어요? 저는 그게 되게 정보가 많이 들어온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멀리 있어도 저쪽에서 이제 친구가 온다. 라는 거를 저 혼자 먼저 알았고. 되게 소박한 행복이네요. 예. 그리고 뭔가 산책할 때 잎사귀들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거. 아, 네. 아 그래요? 예, 잎사귀 앉은 벌레들도 볼 수 있고. 소확행이네요, 소확행. 예. 제가 정말 소소하고 별거 없지만 확실하게 스스로 행복했다고. 눈은 착해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눈이 오복에 들어가나요, 오복에? 안 그 들어갈걸요? 이빨은 들어가잖아요. 그거. 이만 들어가죠. 눈 안 들어가나요? 다른 신체 부위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건강에 10이면 이빨이 9라던데 눈이 1인가? 아, 근데 저는 눈, 근데 요즘엔 그 눈이 네. 좀 시력이 떨어진 걸 느낍니다. 아, 그래요? 1.2 정도 되니까 내 눈 평범해졌어. 그건 노안 아닙니까, 노안? 예. 노안이 올 때죠. 오복은 소화가 잘 되는 위장, 눈 시력, 있네요. 귀 청력. 아, 신체 오복이구나. 눈 있네요, 눈. 다 들어가는구나. 다 들어가네요. 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시력에 대해서는 아주 소박한 욕심이 있는데 6.0쯤 된다 그러면 저는 공연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특히 저는 락 페스티벌 가거나 서재페 이런 거, 재즈 페스티벌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면 그런 데서는 앞으로 막 꾸역꾸역 나갈 수 있지만 전 귀찮아서 안 나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라디오 헤드가 한국에 왔을 때도 뒤쪽에서 들으면서 누워가서 잤단 말이에요. 그럴 때긴 좋을 것 같아요. 눈이 좋으면. 아, 보이니까 나는? 보이니까. 이렇게 멀리서. 난 보여. 그렇죠. 무대 위에서. 특히 보고 락 페스티벌 이런 거는 무대 위 표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 보면서 오존층이 많이 파괴됐네. 그렇죠. 뭐라고요? 아, 그래서 어디에. 도요새가 있네, 도요새. 버드워칭? 세보긴 좋겠다. 아, 제가 거의 버드워처였어요. 그래요? 이렇게 보다 보면 다 보였습니다. 네. 아, 그럼 그 소리 듣고도 맞추고 막 그래요? 아, 저는 예전에 그 아파트 쪽 그 뒤에 산에 네네. 맨날 따다다다다다다닥 딱따구리 따다다다다다닥 소리가 나가지고 딱따구리 아니에요 그럼? 이게 나무 무슨 벌목을 하나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이건 벌목이 아니라 생명의 소리다. 네. 딱따구리 소리 같다. 야, 대단하다. 그래서 찾았어요. 네네. 계속 찾다 보니까 네. 보였어요. 윤무부 교수님이시냐고. 야, 버드와처를 할 수 있을 정도면 눈 좋은 보람이 있죠.
그리고 매미 진짜 잘 잡아 잘 찾았습니다. 매미요? 매미가 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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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제 네. 그 합창을 하기 때문에 그죠. 어디에 있을까를 잡기가 찾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매미채 들고 이제 다니다가 어렸을 때 소년상자 네,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다가 까만 점을 발견합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쟤다. 오. 제가 지금 스피오 스피오 하고 있다. 개인기 참 많아요 보면. 네네. 아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천문학과 교수님들 많이 아는데 실제로 별을 관측해야 되는 천문학자들이 있대요. 그분들은 시력 좋으면 꽤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눈을 보면서 많이 한다고. 그리고 이제 그 저도 약간 시력이 1.2 정도로 떨어지면서. 네네. 저는 이제 출발점이 2.5 정도였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쉬움에. 축구 선수들이랑 좀 대화를 해보면 축구 선수는 대부분 눈이 좋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네. 뭐 전체를 봐야 되니까 또. 야구 선수들은 안경 낀 사람은 심심찮게 봤는데. 아 그래요, 아 그죠. 축구 선수들은 시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헤딩하려면 또 안경 벗어야 되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때 뭐 약간 추정컨대 초록색 네. 잔디밭에서 어렸을 때부터 뛰어서 그런 거 아닌가. 유사과학 아닙니까 이건? 예. 이거야말로 근거문 얘기인데. 초록색 많이 보면 눈 좋아진다 그러니까. 아 근데 뭐 그래도 이제 지금 혼자시니까 네네. 눈이 좋으면 이렇게 뭐 이상형 내 마음이 갈만한 어떤 사람 뭐 이렇게 길에서 딱 스캔하고 보고 이럴 때 뭐 좋은 거 없을까요? 아 그거는 또 시력과는 좀 다르긴 하죠. 아 그런가요? 그건 아 그건 주인가요? 그건 주인? 동체 시력이죠. 동체 시력. 예. 스쳐가지 보는 거. 눈알 구르는 속도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예. 고개를 돌리면서 중간에 봐야 돼요. 멀리 있는 여자분을 보는 건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네. 오히려 이 시야각이 카멜레온처럼 넓어야 돼요. 아 겹눈. 광각으로 봐야 됩니다. 어안렌즈 예. 같이. 멀리 있는 사람 저기 쫙이 아름다운 여자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잠자리 눈이랑 파리 눈이 그거잖아요. 겹눈. 그렇죠. 여러 개를 볼 수 있는. 잠자리가 300개인가요, 눈알이? 그런 눈이? 그렇다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네네. 구민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자인 친구들 5명이서 우정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분은 만약에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이상형의 여자분이 같이 여행을 다니자고 한다면 친구들을 배신하고 여자분과 여행을 떠날 타입일까요? 아니면 친구를 배신하는 건 싫으니까 의리를 지켜서 우정여행을 하실 건가요? 이거는 뭐 어떻게 배디였던 것 같아요. 야 이게 밸런스가 맞나요? 이건 너무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남자인 친구들 5명에서 그러니까 갔는데. 남자인 친구 둘이서 가면 또 네네네. 친구야 진짜 미안하다. 아 네. 진짜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남은 여행비 네가 다 내줘. 응? 남은 여행비 네가 다 친구야 줘. 진짜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 호텔 방에서 나가줘. 진짜 미안한 돈으로 다른 호텔 예약해. 네가 잡아줘. 응? 오성 잡아줘. 유스 호스텔 가라. 이번에만 좀 도와줘라. 아 우정 따위 없다. 예, 네, 이거 우정 아닙니까? 따위, 우정 따위 없다. 아니 이거는 우정이라는 거는 네네네. 이상형의 여자분을 만났는데 나가라는 소리 들어보니까 갑자기 확 열받네. 친구야. 길에 있어라 길에. 친구도 아니지 진짜. 친구니까 유스호스텔 가줄 수 있죠. 저는 제 친구가 만약에 같이 둘이 여행 갔는데 네네. 진짜 이상형을 만났어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 구딜 헌팅에 네, 아, 로빈 윌리엄스 얘기한 것처럼 그죠. 난 거기 없었다. 그 얘기하듯이 내가 그녀를 만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친구야 내가 나가줄게. 내가 나가줘 그러면. 에? 나가줘. 내가 나갈게. 진짜로요? 내가 나갈게. 아무 대가 없이. 그렇죠. 찐 우정. 아니 대가는 나중에 정산해야죠. 집에 가서. 아 나중에 네. 후정산. 4명이서 가면 4명. 4명이면 그냥 양해를 구할 필요도 없죠. 그냥, 사라져. 사라진다. 그냥 사라져서 친구들도 안 찾을걸요. 아, 그러니까 어디 갔지? 그나마 2명일 때만 양해를 구하고. 우리 4명이었던가? 이렇게 3명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3명도? 아 3명도. 네, 둘이 잘 다녀. 네. 이런 사람이 아직 안 만나셨대. 기본적으로 사랑의 우정, 배디는 무조건 사랑이다.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요. 저는 알 포인트냐고 사라진다. 우리 여행 올 때 몇 명이었지? 네. 그러면 일과 사랑이다. 일과 사랑이요? 일과 사랑. 아 저는 약간 제 아내가 만화 연재하는 걸 너무 전적으로 도와줘서 그 덕에 결혼이 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예. 그 반대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이죠. 예. 패디는요? 일과 사랑. 일과 사랑. 일과 사랑. 중계를 하러 갔는데. 네네. 로빈 윌리엄스처럼 되게 로빈 윌리엄스는 관중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가 그 보스턴 그 챔피언십 티켓을 땄는데 네네네. 티켓을 가지고 친구들이랑 가리고 했는데 이상형 여자를 술집에서 만났다. 그렇죠. 그래서 안 갔다. 이건데 방송 중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중계니까 너무한다 그건. 중계 말고 중계 같은 거 너무 심하니까 생방 중계 이런 거 빼고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치니까 네네. 그냥 그 외에 일, 뭐 회사 일이나 남아서 할 게 많잖아요. 그럼 뭐 심할 수 쓰면 되잖아요. 사랑. 그렇죠. 심할 수 징계, 감봉 어디까지나.
둘 다 사랑이네요. 배텐 생방. 오늘 배텐 생방이야. 가야 돼. 근데 만났어요. 지금 놓치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배텐 생방이야 근데. 지각한 적이 몇 번 있죠? 아, 그때구나. 종이 살렸다. 여러분 2부에 뵙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해답까지 찾아드리는 시간.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엔입니다. 아, 송동희님, 우와 멋지다. 인사고과도 버리고 매력적인 이성을 찾는 정상적인 건강한 남자 중에 남자 배성재님이었네요. 배성재님의 사랑을 미친 듯이 응원합니다. 그래요. 뭔가 매기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완전 퍼매기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고 다음 문자에 그런데 왜 어쩌고저쩌고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예. 보기에는 작가님이 뒤쪽을 가로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뭐 긁어서 지우시던데. 놀리는 것 같다고 하시면 완전 양손으로 퍼서먹이고 있죠. 예. 그래요. 아무튼 뭐지 미친 듯한 조롱은이라고 하시는 거. 그래. 예. 아무튼 우리 둘 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네네. 이제 앞으로 배디가 지각을 한다. 헐레벌떡 들어왔다. 그럼 모두들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목요일은 뭐 알아서 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일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참 비온다님께서요. 두 분은 만약에 좋아하는 이성이랑 같이 있는 상황이라면요. 그 사람 눈앞에서 요거트 뚜껑 먹는다 버린다. 핥아먹진 못해도 숟가락으로는 긁어 먹나요? 네? 요거트 뚜껑을 그냥 버린다고요? 요거트 뚜껑 해가지고 혀를 핥아먹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 버린다고요? 이게 무슨 밸런스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쭈쭈바 꼭지 따가지고 그 꼭지 부분을 다 이렇게 싹싹 빨아먹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아니 요거트 뚜껑에 묻은 거를 그냥 버리는 것 자체가 범죄인데. 그 좋아하는 이성이 나에 대해 실망할 것 같은데 그럼. 그렇잖아요. 빈쌀만이냐고 하신 분 있고 빈쌀만도 핥아요. 그렇죠. 빈쌀만도 아니 어떻게 그 요거트를 먹으려고 뚜껑 열었는데 뚜껑에 묻어 있는 걸 어떻게 그냥 버립니까? 소개팅을 나갔는데 예. 그 만약에 상대방이 그 요거트 뚜껑을 그냥 버렸어요. 어떨 것 같아요? 큰 실망? 그건 좀 큰 실망. 저 주세요. 대신 먹어준다. 버리실 거면 저 주십시오. 호감 어필. 그 말씀 그 모습에 반할지도. 숟가락으로 그걸 긁어 먹는 것 자체가 그건 정말 이상할 것 같아요. 약간 매너를 차린다는 느낌이죠. 왜냐면 네. 지금 소개팅이다 그러면 이성이고 서로 좀 서로 대면대면하고 아직 알아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으윽 하고 핥아먹으면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고민을 하시나 봐요 이분이. 그렇다 이걸 숟가락으로 긁어먹나? 그럼 뭐 아니면 포크 나이프도 쓰죠. 이거는 이 요거트 뚜껑은 네. 핑거푸드입니다. 핑거푸드. 아 핑거푸드의 범위가 돈가스까지잖아요. 네. 베디는. 예. 핑거푸드고 이거를 뭐 멋있게 먹을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요. 솔직히 이거 가지고 실망할 사람이면 다른 무언가로 반드시 실망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 저의 이제 지론인데 연애 뭐 이성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 잠깐 척을 해봤자 큰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못할 짓을 처음 보여주면 안 돼요. 평소에 핥아먹었다? 핥아먹어야 됩니다. 평소에 깨끗하게 뭐 빨아먹었다? 똑같이 해야 돼요. 여기서 안 하다 나중에 더 큰 실망을 안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테스트였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떤 아 이 사람의 경제관념. 저 요거트 뚜껑 그냥 버리는 거 보니까 이 사람. 근데 이거 테스트치고는 너무 네. 전 지구적으로 다 핥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UN에서 정한 느낌인데, 그죠? 아 근데 해봐그래. 수염 있는 사람은 이거 할다가 혹시 잘못될 수 있나요? 혓바닥이 뭐 그 정도로 짧습니까, 내가? 아니 근데 수염이라는 정도로? 건 어쨌든 네네네. 입에 뭔가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네. 이게 딱 한입거리가 아닐 경우에는 약간 위험할 수 있죠. 안 위험해요. 수염 달고 다니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첫날은 위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뭐 제 2의 스킨이기 때문에 익숙해집니다. 요구르트 비가 막 있는 거. 아 뭐 제 대장에 수염도 핥아 먹어야지. 아 이거 댕댕이들이나 가능하죠. 수염까지 그렇죠, 수염까지 핥을 수 있는 거. 그건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야 이거 사실 뭐 냅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이제 그 수염에 뭐가 그 식품이 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게 뭐 흘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음식 먹다가 흘릴 수도 있는데 당연히 냅킨도 있고 그리고 뭐 식사하고 나서 화장실 가가지고 또 손과 함께 잘 또 씻기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거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면 선크림을 바르고 나왔다. 네네. 아니면 뭐 방송 때문에 메이크업을 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죠. 그럴 경우에는 수염 부분은 안 하기 때문에 그려주시더라고요. 수염을 더. 빽빽하게 좀 채워주세요. 아, 에보니 펜슬로? 뭐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전문가도 보니까. 그건 몰랐네요. 여기 좀 채워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채우고 온 거예요? 아니, 평소 안 하죠. 오늘 잘 빠졌는데. 아, 그래요? 제가 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여름에 수염 밀면 그 부분만 하였나요? 왜냐면 거기는 선크림을 안 발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론상으로는 검은색이니까 더 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검은색이 검은색이 검은색을 빛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타지 않을까요? 제 이론은 야 수능 하나 틀려도 문과네. 그런가? 이게 유사과학인가요? 아닌가? 아니 털 그럼 털 모양으로 그 네네. 하얀 자국들이 있어야 맞네요. 아닐 거예요, 근데 아닐. 그러니까 머리카락처럼 덮여 있으면 오히려 안 탈 것 같긴 한데. 그죠. 수염이면 사이사이로 투가 될 것 같은데. 언젠가 한번 밀어보게 되면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왜 이렇게 길게 하죠? 정말 쓸데없는 얘기네요. 아니,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쭈쭈박 꼭지 따서. 네. 먹는 거. 거의 뭐 공장 초기화 시키죠. 그렇죠. 싹 빨아먹고. 네. 쭈쭈바가 근데 꼭지가 잘 안 따져요. 그러면 물고 돌리나요? 돌리기도 하죠. 물론. 그런 종류의 물건이 있잖아요. 그 브랜드에 따라서 이게 똑 따지는 것도 있지만 좀 강한 치약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보이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다음은요. 자, 5930님께서 만약에 만화 속 캐릭터를 딱 한 명만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작가님은 닥터 프로스트 주인공들을 만날 건가요? 만나서 뭘 하고 싶으세요? 주인공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줄 것 같나요? 친구가 되고 싶나요? 아니요. 전 제 작품의 주인공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요. 오늘 또 마침 그 닥터 프로스트 시즌 4 케이스 17 네. 이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단행본이 17권이 새로 나와서 베텐 가족부터 먼저 가져왔죠. 조공 작가의 닥터 프로스트.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제 주인공은요 실제로 존재한다면 정말 상종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아 왜요? 성격이 진짜 안 좋거든요. 잘생겼지만 제가 만들었지만 친구 하기엔 정말 좋지 않은 성격이란 말이죠. 베리 같은 경우면 이제 만화 속의 주인공 만날 수 있다 한 명. 이종범 1982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아무지 맘대로 읽어요. 만화가 되었다 목표 아래 고분고분했던 2년 시절을 거쳐 써있네요. 맘대로 지어 읽으시네요. 어떻게 만화 속의 주인공 한 명을 읽는다 만난다. 저는 그 윤대협. 슬램덩크 할 줄 알았습니까? 예, 윤대협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윤대협을 좀 당황시켜 보고 싶어요. 윤대협을요? 예. 그 여유로운 얼굴을. 그렇죠. 항상 바지 속에다가 두 손을 넣고 있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그 실전 대회에서도 맞아요. 큰 긴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윤대협을 당황시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근데 슬램덩크 아니었어요. 슬램덩크 캐릭터였어요. 한 명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권준호. 아 왜요? 내가 너무 갖고 싶은 친구상이에요. 옆에서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쓴소리도 해주고 항상 옆에 있는 친구잖아요. 베텐에서 이종곤 작가 포지션이 권준호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경 선배. 안경 털 미국인. 식스맨. 식스맨. 식스맨이죠. 누가 세븐맨. 그렇죠. 뭐 이렇게 주전 선수가 다쳤다. 뭐 못 나왔어. 그럼 언제든 나가서 들어갈 수 있지만 에이스는 아니죠. 그렇죠. 채팅창도 항상 저 녀석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얼굴은 채치수지만 캐릭터는 약간 권준호죠. 은퇴가 미뤄졌군요 선배. 안경 선배. 하차가 미뤄졌습니다. 문제야 주제에 울리지 마라. 예. 생김새는 정우성 아버지. 정광철. 무쇠정. 저요? 그러네. 머리만 묶으면 그러네.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 얼굴은 정말 채치수였어요. 똑같았어요. 그렇죠. 아 진짜 근데 옛날에 뭐 변덕쟁이 오렌지 로드 이런 만화 아십니까 여러분? 아 독신자 기술자. 변덕쟁이에요? 예, 아마 변덕쟁이 오렌지 로드일 거예요. 그래요? 그냥 저는 그냥 오렌지 로드인 줄 알았는데. 오렌지 로드라고만 하기도 하죠. 독신자 기숙사 뭐 이런 만화 있어요. 아니면 뭐 한국 만화 중에 뭐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저녁 뭐 이런 만화들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이 제 사춘기 때 참 이상형이었죠. 마도카 너무 좋아했구나. 마도카는 아니었어요. 아유카와 마도카 맞죠? 아니요, 그거는 제 시대가 아니에요. 훨씬 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조기 교육받은 오타쿠로서 컸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제 2D에 대한 환상이 아주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 말한 이런 종류의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오타쿠 토크 못 들어주겠다고 죄송합니다. 짧게 한 거예요 짧게 그래서 만화 캐릭터 얘기하길래 세일러문 만나세요. 그쪽은 제 취향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네 김성현님 거 내후년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친구가 너무 없어서 결혼식 사진 찍는 게 벌써부터 걱정돼서요. 베텐 대표 아싸 베디는 이런 걱정하신 적 없나요?
아예 식을 안 올리거나 스몰 웨딩을 고민하신 적은 없나요? 전 지금부터라도 각종 모임에 나가서 지인을 만들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저희한테 던지시죠. 아니 실제로 이게 결혼 제가 해본 입장에서 양쪽의 친구, 지인, 특히 친구로 하면은요 너무 차이나게 오는 게 조금 걸릴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신경을 좀 쓰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적당히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하계 갈바는 무너졌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하계 갈바 좀 해봤거든요. 하계 알바를? 전 알바를 진짜 많이 했어요. 드럼만 친 게 아니고 하계 알바를 했어요? 저는 이제 웨딩 밴드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하계 알바를 하게 돼요. 웨딩 밴드로 그 예식장에서 그 항상 연주를 해주고 재즈 팀을 했단 말이에요. 신랑 신부 입장 재즈 막 해주고 연주해주고. 근데 반드시 갑작스럽게 혹시 종범 씨 하계 알바 다음 타임 돼요? 이럴 때가 반드시 나와요.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그때의 시세가 지금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그 하객 알바도 하고 나면 적당한 선이 있어요. 네. 초보가 하면 사진 찍을 때 자리를 채워줘.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괜히 가가지고 신랑 측 하객 알바를 한다고 신랑 측 가서 인사하고 친구인 연기를 하면 이제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적당히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언젠가 그 제가 갔던 많은 결혼식들 중에 네네. 하객이 있었을 알바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 모르니까 얼굴을. 그럼요, 그럼요. 그 주례 알바, 사회자 알바, 하객 알바 이런 거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사실 주례는 알바를 쓰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언제 한번 그 어떤 웨딩홀 가가지고 예전에 한 10여 년 전인데 사회를 봤는데 그 웨딩홀에서 그 나왔습니다. 메이저란 분이거든요. 네네네. 사회 보시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네. 저희 번호 하나 주시면 웨딩홀에서 저희 거의 정기적으로 사회자로 쓰고 싶다고 그러시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저 괜찮습니다. 그러고 네.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주례 선생님도 거기서 고용된 분이요. 맞아요. 맞습니다. 고용된 주례 선생님이랑 사회자는 많죠. 많죠. 예. 근데 이제 하객 알바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꽤 많은 분들이 예식장에 이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웨딩 플래너한테 얘기를 하면 적당한 선에서 그냥 서로 이렇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결혼식은 이제 문화가 네. 줄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결혼식 문화. 예. 많은 사람이 힘들긴 하죠. 예. 결국은 이게 요만큼이라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다 네네. 붙어요. 다 따라 붙어요. 아, 네. 이게 컴퓨터 본체 사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럴 바엔이란 증세가 네. 있어요. 그럴 바엔 이거. 그럴 바엔 저거. 예. 결국 이거에 맞는 그래픽 카드 사야 되고 이거에 맞는 모니터 사야 되고 이거에 맞는 뭐 스피커랑 막 쫙 하다 보면 결국 다 이렇게 되고 맞아요. 또 그걸 파는 분들이 그걸 다 권유해요. 본체 이거는 예산이...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마치 이거 안 하면 이상한 것처럼. 네, 이거는 하셔야죠. 이거 꽃은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네. 이 신라 신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결혼식에 로망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해야 돼요. 네. 두 사람이 모두 다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그쵸. 이제 안 하는 게 좋죠. 예. 근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난 이거 해보고 싶었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눈치를 잘 봐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침대 축구 해야죠. 결국은 신부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요즘에 근데 결혼식에 노웨딩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도전을 응원합니다. 있죠 있죠. 응원합니다. 네. 부모님의 또 어떤 일이다. 부모님의 비즈니스기도 하다라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가족도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그 뭐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그 형태를 만들려면 네네. 강한 결기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예. 상당한 용기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결의. 예. 네. 자 다음요. 다음은요. 이이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평생 딱 한 가지 단어만 말할 수 있다면 두 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좀을 선택하겠습니다. 부산 사람은 좀으로 다 대화가 되거든요. 좀. 좀. 아 좀. 좀 좀. 그건 두 아 좀은 둘이 좀 두 개잖아요. 좀. 좀으로 다 되나요? 좀. 단어 되나? 단어예요. 단어 두 글자 세 글자도 그냥 다 한 단어면 되는 건가? 한 글자 단어가 아니라 이제 그 단어니까. 네네. 어떻게 평소에 제일 많이 쓰시는 말버릇? 이쫌범이라고 하신 분 있고 평소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요? 입버릇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달고 사는 거. 밥이라. 밥. 밥 줘.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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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여기요. 주문할 때. 밥 줘.
근데 누구한테 밥을 달라고 안 하시고 혼자 사 먹으시니까. 그렇죠. 여기요 가서 막 여기요 이렇게.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거 생각을 좀 해보니까 저는 상대방 말에 추임새를 넣어주고 더라고 하신 분 있어요. 더. 그건 밥 풀 때만 하는 거죠. 더. 더 줘. 어? 채취소. 한 그릇 더. 한 그릇 더. 그게 아니야. 한 그릇 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 상대방 말에 추임새를 넣어줘서 흥이 나게 해주는 걸 많이 하거든요. 아 역시 또 그러니까 인싸기 때문에. 나랑 얘기할 때 되게 신나게 신나서 얘기를 막 하신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리얼리? 혼도 됐을까? 리얼리? 진짜? 리얼 그 약간 그런 잘하는 것 같아요. 송동희님 전라도에서는 거시기. 그거 하나. 거시기요. 그걸로 거시기. 그죠. 어? 거시기. 만약에 예스와 노 중에서 평생 동안 하나만 쓸 수 있다면 평생 예스 하고 평생 노 중에 뭐가 더 좋죠? 아 무조건 노죠. 그죠. 배디는 네, 평생 노죠. 무조건 노죠. 노를 많이 해야 인생이 편해집니다. 화낼 준비가 되어 있고 노를 한다. 노. 말도 못 걸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시저 아닌가요? 노. 시저? 노. 그 혹성탈출의 아, 시저잖아요. 노. 그렇죠. 진화의 시작 첫 단어가 바로 노였어요. 그렇죠. 그래야 머리가 좋아집니다. 아 근데 솔직히 예스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고달플 것 같습니다. 이럴 땐 노죠. 노맨과 롱맨이라고. 아, 근데 되게 어려워. 재미있는 사연이네요. 자, 다음은요. 김정자님께서 만약 세상에 술이 아예 사라져버린다면요. 애주가 작가님은 힘들고 슬프고 화날 때 어디에 의지하시겠어요? 배텐 게스트 생일날 신발이나 술 선물하시는 베디는 뭘 선물하실 건가요? 술이 없어진다. 아니요. 저 힘들고 슬프고 화날 때 술에 의지하진 않습니다. 뭐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쁠 때 한 잔 먹죠. 술에 의지하는 건 정예인 씨고요. 말하고 싶어도 참았는데. 술이 없다. 너무 슬프다 근데 그건. 아, 기호. 뭔가 나를 이제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어떤. 그렇죠. 의존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 어떻게 술이 없 술. 저는 이렇게 막 술을 막 취하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저나 베디나 네. 의존하거나 막 엄청 마시는 건 아니고 취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취향. 저는 오히려 이게 그 커피. 커피. 저는 밤에도 커피 마셔요 막. 저도 그래요. 네, 이게 심적 안정감을 오히려 술보다 훨씬 많이 주는. 오히려 의존증이라고 하면 커피 의존증이 좀 더 심한 것 같고. 오. 커피 다음이 네. 제로 콜라. 제로. 제로 음료. 제로 음료. 따끔물. 그러니까 탄산 음료. 제로. 예. 탄산 음료고 3순위가 술입니다. 아, 3순위가 예. 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술 중에 그나마 따끔한 맥주를 제일 좋아하는 게. 맥주는 술이 아니니까 맥주는 있는 거잖아요. 네. 탄산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탄산음료로서 좋아하는 거에 가까워요. 아 술이 없어도. 저는 그냥 술은 그다지 예. 엄청 땡기지 않습니다. 그럼 논알콜 맥주는 있겠네요. 논알콜 맥주? 술 아니잖아요. 아, 그건 반칙이죠. 아 왜요? 네. 알콜 없는데. 왜 그래. 거기 그쪽을 어떻게 적당하게 타협 안 됩니까? 아 맥주는 제가 보기에는 탄산수에 가까우니까. 저는 음악에 의존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네요. 뭐 응원하겠습니다. 음악을 듣겠습니다. 예. 아, 술이 필요할 때 음악으로. 그렇죠. 술 대신 저는 음악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굉장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직캠 아니고요. 음악 귀. 아 근데 저는 진짜로 술 필요할 때 술이 없다 그러면 게임할 것 같아요. 게임. 저는 게임할 때 실제로 약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살짝 이렇게 도파민에 취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아 근데 술이 없으면 우리뿐 아니라 거의 모든 지구인들이 힘들 거기 때문에. 자 다음. 다음은요. 정종욱님께서 두 분은 만약에 스포츠 스타로서 살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을 고르실 건가요? 가장 인기 많은 축구? 슬램덩크 퀴즈답게 농구? 중범 작가님은 아무래도 미식축구인가요? 배영은 특기를 살려서 씨름은 어떠세요? 맘대로 정해놓고 자꾸 문자를 보내. 그러니까요. 저야말로 미식축구입니다. 저는 스포츠 스타로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가장 많은 돈 아니에요. 왜냐 셀러리 캡이 있기 때문에 미국 스포츠들이 은근히 네.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네네. 저는 미식축구. 왜요 왜? 그래서 쿼터백. 왜요 왜? 그 인기 많으니까. 그 뭔가 그 포지션만큼 짜릿한 포지션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돼요. 근데 그 쿼터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싸여야 되는데 성격 때문에 안 됩니다. 아, 모든 걸 다 이성형 쿼터백이 있어요. 아, 근데 말이 안 돼요. 예. 말이 안 돼요. 팀장이 스모아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생각을 해보세요. 쿼터백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미국의 인싸력의 집합체잖아요. 아, 근데 이제 오히려 배디는... 인싸력들은 와이드리시버나 그런 그쪽 예, 이 많고 우직한 러닝백들이 친구로 있고. 근데 제가 알기에도 세계에서 스포츠 선수로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은 다 NFL 이런 데가 있지 않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셀러리 캡 때문에.
셀러리 케인 뭐예요? 미국 스포츠는 이제 어떤 그 팀의 네. 그 셀러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리그에서 정해놓은. 아. 미국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그 대부분 축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리그가 미국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딴 데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아. 축구는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면은 저거는요, 그 골프. 골프. 제가 알기로는 한때는 골프 최고 연봉이 스포츠 전체 최고 연봉인 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게 돈을 연연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럼 본인 좋아하는 스포츠. 물론 돈에 연연 안 한다 그러면 그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네,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능력이 있다면 네. F1 드라이버. 오. 네. 그 스포츠인가요? 스포츠죠. 저는 e스포츠 하겠습니다. e스포츠. e스포츠? 네. 페이커가 되겠다. 페이커 선수 같이 롤 이런 거. 롤. 제일 하고 싶은 게임 종목은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롤이요. 롤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할 줄 몰라요? 하고 싶은데 그거 하면 난 만화 못 그릴 것 같아가지고 손도 안 댔어요. 아예. 제가 그 마음으로 스타를 안 했어요. 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스타를 딱 보는 순간 이거 했다가는 내 그러니까 인생, 내 인생 불타버릴 거. 저도 와우 보는 순간 나 만화가 되게 못한다 이거. 내 인생은 럴커 인생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 게임 못하는 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광고 있겠습니다. 해성재 텐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에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과몰입 사연을 보내신 분들 중에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드립니다. 네. 자, 이종곤 작가와 함께 야근도 바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생록방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왜 궁금하냐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게 이 코너의 핵심입니다. 네.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걸 알려드리는 것이죠. 박종선님이 S인가 보네요. 그러게요. 예, 앤들은 궁금합니다. 자,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이클립스 소나기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